국립민속박물관은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2021년 3월 1일까지 특별전 우리 곁에 있소를 기획전시실 2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 관념 속의 소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소의 쓰임을 소개하는 자리로 12지번 모구도, 농기구인 멍해와 길마, 화각공예품인 화각함과 화각실패 등 80여 점의 자료 및 영상을 바탕으로 소의 상징과 의미, 변화상을 조명합니다. 전시는 크게 1부 듬직하고 편안한 소, 2부 아낌없이 주는 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듬직하고 편안한 소는 상징 속의 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12지의 두 번째인 소의 대표적인 이미지, 편안함과 오직함 등에서 파생한 모습을 회화와 문학작품, 현대광고 등으로 소개합니다. 2부 아낌없이 주는 소는 실제 생활에서 소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합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력 및 축력 제공의 모습을 농기구, 사진 등으로 소개하고 소고기, 우유뿐만 아니라 소가죽, 소뿔, 소기름 등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소의 모습을 전달합니다. 전시 구성의 주안점은 관념 속의 소와 실생활 속의 소, 전통시대의 소와 현대의 소를 비교하면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온 소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시 구성의 톤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소의 모습을 서로 겹쳐져 있는 진열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부 듬직하고 편안한 소에서는 12지의 두 번째 듬직하고 편안함, 깨달음을 주는 존재, 고향 등 소의 생태학적 특징에서 비롯된 우리 관념 속 소의 상징과 의미를 보여주는 자료를 소개합니다. 소는 12지의 두 번째 동물로 오전 1시에서 3시는 축시, 북북동은 축방을 가리킵니다. 소의 느린 걸음과 큰 몸집,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은 우직함과 편안함, 근면, 자기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동이 소를 타고 가는 그림에서는 세속을 벗어난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문학 작품에서는 소가 고향의 향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소가 편안하게 누운 모양이나 뱃속 모양과 같은 땅은 복을 주는 명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소의 상징과 의미를 12지 번, 12지 도, 무구도, 명산도 등으로 소개합니다. 2부 아낌없이 주는 소에서는 전통 농경사회에서 농가의 밑천이었던 소의 모습과 오늘날 일상용품의 주된 재료로 폭넓게 활용되는 변화상을 소개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식구로 여길 만큼 소중하였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이자 운송수단이었고 옥돈을 마련하는 비상금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고기는 음식 재료였고 뿔과 가죽은 공예품과 일상용품의 재료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소는 농경사회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소고기와 우유, 약품, 비누 등의 재료, 가죽 신발 등으로 인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리 일상 속 소의 모습을 농사 도구인 멍해, 길마, 소고기 음식 조리법이 담긴 수은 잡방, 소가죽으로 만든 북과 장구, 가죽신, 소뿔로 만든 화각함과 화각실패 등으로 소개합니다. 12지도 축시는 12지의 두 번째 동물인 소를 신격화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12지 신도는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해당 방이 축신의 경우 북북동 방향에 걸어 잡기를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구도는 소의 등에 탄 목동이 한가롭게 피리를 부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소와 목동은 회화 작품에 자주 쓰이는 소재이며 여유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길마는 소의 짐을 실어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전통시대 사람들은 소를 이용하여 논밭을 갈고 대량의 농작물을 가공하였으며 무거운 물건을 실어 옮겼습니다. 화각 공예품은 소의 뿔을 얇게 가공하여 만든 공예품으로 옛 사람들은 함, 빗, 실패, 안경, 각궁, 각대 등 소의 뿔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에도 소 가죽, 소 기름을 이용한 신발, 의약품, 식품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 소의 모습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 생활에서 소는 우리와 멀어진 듯하지만 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소처럼 느리지만 차분히 조금씩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